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궁평항이고요. 여기서 오늘 대놓고 망둥어를 잡아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둥어가 올라왔는데, 아, 이 너무 작네요. 요런 거 잡으려고 온게 아닌데. 낚싯대 박살 났어요. 아. 아, 미치겠네.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여러분. 4만원짜리 낚싯대 불어먹고. 지금 낚시 편의점 가갖고 요거 10,000원짜리 낚싯대 사서 다시 낚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낚시 인생 3년 만에 낚싯대 불어먹은 건 처음이네요. 여기는 궁평항, 아까 했던 곳보다 숨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수심이 엄청 얕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던져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역시 망둥이네요. 올라왔습니다.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개랑 같이 잡혔어요. 망둥이랑.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이만 낚시는 마쳤고요. 오늘은 궁평항 피싱 피어가 아니고 수문 안쪽에서 망둥이 낚시를 해봤는데, 아, 사이즈가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그래도 지금 가방이 무거울 만큼 많이는 잡았습니다. 아, 이 잡은 거는 매운탕을 끓여 먹을 거예요. 요리하는 영상은 따로 올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언덕길 올라왔더니 힘드네요. 이상 궁평항에서 찌릿찌릿 찌리박이었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또 색다른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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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에 봐요.